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연구 곽상준입니다. 예. 자, 오늘 또 깔끔한 수트로 계속해서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데 뭐 아주 급변하는 상황이 있는 모양이죠? 아, 지금 어제 되게 진짜 멋지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형 펌프를 들고 왔는데 대형 펌프? 대형 펌프를 들고 왔어요. 이게 신일 겁니까? 이게 그 이명록 교수님 표현으로 하면 바디샷이 잠깐 열렸어요. 바디샷이? 네, 바디샷이 잠깐 안 좋은 거잖아. 한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바디샷이 잠깐 열렸는데 오늘 닫았어요 지금. 닫았는데 지금 그 뉴스가 하나 떠서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겠는데. 네. 뭔데요? 어떤 대충, 바디샷이었냐면 대충. 어제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거 어제 어제도 뭐 예상했던 대로 시장은 약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위엔화가 강세로 가면은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했는데 위엔화 강세 중간에 갔거든요. 네. 가니까 시장이 보합까지 땡겼어요. 네. 그러다 소폭 약세로 끝난 건데 깜짝 놀랐어요. 6.7이 깨지더라고요. 오. 장중에 초강세야? 네, 강세였죠. 그러니까 3일치로 연속으로 강세가 되면서 상당폭 강세가 됐는데 이게 바디샷이 열린 거죠. 중국의 바디샷이 열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MOU 체결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위안화의 적정가치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쓰기로 했는데 이 적정가치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 적정가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럴 땐 진짜 이명록 교수님의 그 저 드래곤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미국과 자꾸 압력도 주면서 안 그래도 댓글로 저보고 빨리 잡아오시라고 그러는데 곽 부장까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진짜 드래곤볼 같은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중국이 서로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마지막 그 어떤 그 대표적인 지점은 어딜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위안화 가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미 보았던 것은 일본과의 프라자 합의, 일본 독일과 미국 간의 프라자 합의에서 85년도 결국 그 환을 통해서 상대국 경제를 박살을 내는 미국의 그 위력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한 판을 붙으면 마지막 포착점은 위안화다. 위안화다. 근데 위안화가 어떻게 흔들릴 거냐인데 거기서 이제 적정 가치 이게 진짜로 나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그 메일 들어온 거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살짝 메일이 들어오길래 금융연구원에서 온 자료인데 그래서 그거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는 건데 하여튼 그 위안화 가치를 두고 적정 가치는 미국의 적정 가치는 위안화가 강세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적절한 약세, 적절한 약세일 거고 적정 가치가 그러니까는. 어제 그 적정 가치가 써졌다는 그게 진짜로 써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MOU로 거기에 적힌다는 예용이 들어가면서부터 위안화가 쭉 강세돼서 6.7이 깨졌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의 한국 반응은 뭐였냐면 빠지던 것도 올라가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오는 이런 거였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연중에서 지금 5조 7천억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거래소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네. 물론 계속 매일 갱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오늘 미국장 마감에서는 가드를 닫았을 뿐만 아니라 더 올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위안화 가치는 6.72 6.7245로 올라왔어요. 6.7이 캐졌던 게 상당히 많이 가드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중국은 결코 위안화가 강세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어느 것을, 정도 선까지만이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자기네가 관리 가능한 정도 수준이 아니면 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따져 보면 그 만약에 그 위안화가 강세가 될 때 어떻게 될까? 아직 제가 머리가 짧아 갖고 생각이 다 정리는 안 됐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수출이 더 줄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러겠죠, 세계 당연히. 강세면 네. 그러면은 경상이 나빠질 테니까 경상이 안 좋아질 거고 경상이 안 좋아지면 중국 내부에 있는 부채 문제에 약간 금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만 지금 하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전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을 좀 모셔서 한번 나중에 위안화 가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어찌 되었거나 어제 하루에 한국 시장을 보건대 위안화가 강세일 경우 급격한 것만 아니면 한국 증시에는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하게 안정감을 찾은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중 협상이 좀 봉합 단계로 갈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네. 더더군다나 거의 다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확 바뀐 거 거기 플러스 저는 위안화가 뭐 달러당 7위안 이런 게 아니라 6.7 이렇게 내려와 준 거. 그러니까 트럼프가 성가시지 않잖아요. 네네. 트럼프가 요즘에 중국 때리는 거 좀 약하죠. 네, 근데 그렇죠? 7달러 막 이렇게 가니까 트럼프가 계속 중국 때리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중국의 힘인지 국제 금융시장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6.7 이렇게 내려와 준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부분이 또 당분간 계속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당분간은 다음 주까지는 일단 위안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서 시장을 보는 게 상당히 센 변수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변수의 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변수가 경합을 하면서 어떤 변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몰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시장이 하는 건데 예. 좀 센 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시를 좀 하자.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안 좋았어요. 네. 대체로 다 떨어져서 한국 시장 시초는 뭐 약하게 시작을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또다시 어제처럼 위안화가 장중에 이번에 근데 한번 가드를 올렸기 때문에 쉽게 내리진 않겠죠. 네. 한번 펑 살짝 들어올 거 주먹이 들어올 것 같은 게 싹 올렸던 단계니까 바로 빠지는 않을 텐데 빼고 싶은 세력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을 떨어뜨려서 강세,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를 만들고 싶은 세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시되 그냥 뭐 잠잠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렸다 올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근데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빠진 것만큼 빠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국은 환율이 정부가 정하는 거죠? 정부가 정하는 게 공식적으로 인민은행이 네. 인민은행이 바스켓을 정해놓고서 그 안에서 은행들로부터 정보를 이 거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공산당이 인민은행 장악하고 있고 인민은행이 시중은행들 대부분 다 국영은행이거든. 그거 다 네, 장악하고 네. 있으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볼 때는 아 저거 뭐 공산당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얼마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그 세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고시 환율을 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어떤 마음 먹었냐에 따라서 환율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중국이 근데 이제 그렇게 왜곡을 계속 시키면 네. 무슨 카드가 준비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이야 니네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2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국한테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사력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딱 하나 미국은 달러가 있고 기축통화죠. 중국은 달러 대비해서도 유로화 대비해서도 혹은 엔화 대비해서도 혹은 파운드화 대비해서도 여리인 위안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플레이를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를 안 써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 위안화의 국제화가 되고 달러의 버금가는 기축통화를 만들어야 결국은 미국의 패권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 마음대로 그렇게 막 왜곡하다가는 단기적으로는 환율 조작국 또 장기적으로는 기축통화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네. 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리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의 표현이 환으로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이 움직이게 되면 금리 상황보다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첨언을 오늘 수업을 잘 들었고 네. 김프로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니요. 네. 네, 저 지금 나가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태클인데 이거? 아니야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 그 맞습니다. 정말 저 지식의 저 광대함을. 어? 아 왜 이래요? 그냥 빨리 진도 나가. 저 얇고 광대함을. 얇고 광대함. 아, 지금 이진우가 정영진한테 네. 쓰는 용어인데 그거. 어쨌든 저는 군사력이 제일 큰 그.
뒤에 있는 배경인 것 같아요. 역시나 환에서는. 아, 그래요? 네, 결국은 이 통화라는 거는 모든 총 권력의 합인데 역시나 가장 무서운 건 군사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은 중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미국이 하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여튼 재밌는 합의 경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 좀 빨리 해주세요. 우리 시장 얘기. 네, 시장 미국 시장 얘기 안 하고 미국 시장 정리 좀 빨리 하시고 미국 시장 네, S&P 500 0.35% 올랐고 떨어졌고요. 네. 다우는 0.4% 떨어졌고 나스닥은 0.39% 떨어져서 공이 다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0.74 하락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이오가 나스닥 바이오는 1.84%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한국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은데 추가로 더 안 좋은 부분들은 유로 달러는 괜찮아요. 1.133이고 네. 달러가 더 올랐습니다. 0.2% 올라서 96.49. 달러 원은 1125원 46전으로 전일보다 20전 올라간 거라 별 큰 문제였고 위안은 말씀드렸던 대로 6.724예요. 어제 6.719에서 끝났으니까 계속 이제 6.7이 깨지는 상황에서 쭉 올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국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10년물이 2.695고 2년물은 2.53 예, 많이 올랐고 원유는 오랜만에 떨어졌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0.5% 빠졌는데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미국 재고도 증가했어요. 이 정도로 증가를 많이 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0.5% 빠지면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른 거가 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더 부가적으로 빠진 거라고 봐야죠. 네. 네. 금값도 1.6% 빠졌고 구리도 0.7% 빠졌고 뭐 브라질은 요즘 약간 자기 혼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럽 시장만 한 0.1% 정도 올랐고 영국만 0.8% 예.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 해외 증시를 종합해보면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다. 뭐 한 15포인트 정도는 빠질 수 있게 장이 마감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지수 지표들 보면 일단 뭐 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필라델피아 여는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여는 관할 지역의 제조업 활동. 여는이 뭐예요? 연방준비은행. 네. 네. 그래서 그게 17에서 마이너스 4.1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훅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연준에서 연구한 통계치잖아요. 그럼 연준이 이걸 보고 어떻게 금리를 올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 위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연준은 쉽게 금리는 못 올릴 것이다.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필라델피아 연은 통계라는 건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전국에 걸쳐서 낸 것 같지는 않고 필라델피아 연준이 그 관할하는 지역에 왜냐하면 그쪽이 네. 이제 제조업이 센 지역이니까 그렇게 아마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항공기를 제외한 12월 비국방 자본재는 전월비 0.7% 감소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낮고요. 그다음에 기존 주택 판매도 전월비 1.2% 감소했고 네. 그다음에 2월 PMI도 17개월 내 최저치 그리고 유로존이 참 안 좋아요. 제조 PMI가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9.2로 2013년 6월 이후로 가장 그 안 좋은 상황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표들도 뭐 별로 좋지는 않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 오늘은 드디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어제 잘 견뎠는데 오늘 떨어질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중국의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위안화. 예. 예.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고 또 하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이 MOU를 쓰고 있다라는 건 뭔가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뭔가 서명지를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측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에 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어제 수급별 동향을 보면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117억 한국 시장입니다. 팔았고요. 외국인은 2,000억까지 샀다가 장외에서 좀 판 것 같습니다. 1,635억으로. 어쨌든 샀네요. 연이틀 네. 샀네요. 좀 줄어들었고 어쨌든 5조 7천억으로 누적 그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2,000억 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계속 사는 태도를 일주일간 보여줬는데 어제 다시 팔면서 기관들은 역시나 이 뭐 아직까지 추세를 만들어주는 세력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줬고 코스닥은 개인이 52억 사고 외국인 171억 산 반면 기관은 133억 네. 예. 이렇게 파는 흐름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어제 장 흐름에서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개 나타났어요. 어제 이제 재미난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삼성이 드디어 폴더블 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저보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IT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고 느낌이 어떤지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정 100만 대 폴더블이요? 네. 폴더블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100만 대 넘어갑니다. 넘어갈 것 같죠. 네. 저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100만 대 넘게. 근데 1면이 조금 모양이 안 좋았는데 1면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당히 매끄럽게 나왔어요. 네. 역시 그리고 가격이 1980달러. 1980달러라는 것은 팔겠다는 의욕을 보여준 것 같고 생각보다 가격이 낮아요. 아무리 그 베이스, 원래 뭐 300만 원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베이스 가격이긴 하지만 100만 대 넘어가면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는 5월 달에 출시되니까 뭐 5월 출시 때까지 오히려 관련 업종들이 좀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기 블록체인 그것을 지갑을 달고 나온답니다. 네. 이번에. 예.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 보안 뭐 이런 쪽 주식들을 대거 폭등시켰어요. 어제.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예. 뭐 다 조금 조금만 기업들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 블록체인을 건드린 건 장기적으로 좀 의미는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저는 비트코인은 뭐 관심이 없는데 이 블록체인은 굉장히 혁신적인 금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투자할 데가 없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시장 뭐 전반적으로 어제는 뭐 그냥 무난하게 네, 잘 마무리된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빠질 거 각오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강세면 괜찮을 거다. 중국 주식 시장이 비교적 좋더라고요 보니까 최근 들어서 네. 네. 안 빠져요. 네. 그죠? 네. 빠지 근데 올라가는 건 멈췄어요. 네, 네. 올라가는 건 멈췄고 빠지진 않고 뭐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네. 네. 기관들은 조금 조정 수급상에서 한 일주일 동안 좀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네. 저는 모르겠어요. 어제 코스닥 기업들도 그렇고 중견 중소 기업들이 실적들을 이제 계속 내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이렇게 쭉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네, 실적이 안 좋아. 네. 네. 그런데 실적 좋게 발표한 기업들 몇몇도 증가폭이 좀 줄어. 네. 그러니까 실적은 기대하지 마라. 2019년 내내. 그러니까 이 실적 저번에 쌍발 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발 엔진. 실적 또 뭐 유동성. 네. 그러니까 유동성에 각 부장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뭐냐면 네. 아 위안화 또 연준. 이게 사실 유동성에 관련된 그렇죠? 얘기거든. 네. 실적이 아니라. 네. 그래서 과연 실적의 악화를 시장 유동성 금융의 힘으로 어느 정도 받치고 견인해낼 수 있을까. 그걸 지금 계속 테스트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여기서 대형 펌프 하나 터트리면. 아까 뭐 대형 펌프. 아, 그러니까 뭐 까먹었어. 얘기하다 뭐. 까먹었어요. 하나도 없구만. 그래, 내가 네. 그 이상하게 뭐 어디 갔다가 뭐 안 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었거든. 네. 뭘 안 했죠. 네. 생각났어요. 얘기 그러니까. 듣다가. 그냥 연락 그랬지. 그 어제 그. 한 엘리트 남성분께서 네.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없다. 돈을 다 빼겠다.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를 손님 중에 드렸는데 아, 그런 예. 거 하나 당하면 기분 나쁘지. 아, 기분 나쁜 건 아니고 아, 이게 시그널이죠. 계속 고 우리는 고다. 그게 지금 대형 펌프 아니에요. 아니죠? 펌프 아니에요. 펌프 아니고 서준식 우리 사장 부사장님 책을 보다가 보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네요. 살짝 얘기면 내가 다 읽었으니까. 그 기간 우리나라 어떤 기간 동안에 네. 주식 시장이 두 배로 올랐다. 예. 네, 2008년도인데. 아, 그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 시간이 아 죄송합니다. 뽐뿌 실패지. 뽐뿌 실패. 네. 아. 대형 뽐뿌인데 이게 뭐냐면 네. 주식시장이 의외로 네. 아, 지금 위안화 우리가 강세가 만약에 진짜로 도래하면 네.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의외로 우리는 지금 뭐 2,300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2,300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 지금 사실은 그 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큰 장이 만약에 위안화 강세가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마련되면 굉장히 큰 장이 올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지금 핵심 아이디어는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돈을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 돈 뭐 나올 거 아니 내가 보니까 어제 큰 계좌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멘붕 온 거야. 자기 멘붕 그래서 자기가 이걸 어떻게 멘탈 회복하려다 보니까 지금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아니 그 저 제가 머리가 좀 나빠요 사실은. 위안아가 특별히 기억력 쪽 두뇌가 주름이 없어요. 네. 위안아가 네. 지금 6.72? 지금 6.7이요. 뭐 한 6.8쯤 되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6.7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야죠. 아, 6.5쯤 되는 위아래 강세라는 건 네, 6, 밑으로 6.5, 줄줄줄줄 6.4 계속 세면 아. 네, 줄줄줄줄 세면 한 6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대박입니까? 아 그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급하게 하면 오히려 또더 문제가 되죠. 살살살살 빠져주게 아, 슬슬 해서 한 네. 6 정도 너무 빠지면 또 안 좋아요. 네. 아까 이래 네. 중국 그 경상수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중국 그렇죠. 기업 부채 뭐 아, 네. 어려워 어려워 아, 돈 보내니까 2,500원 보내셨다 아, 네. 보내셨어요 또 아침에 다 정리를 했는데 네. 머릿속으로 네. 머릿속 하얗게 빛나요 아니 정리해오지 말고 그냥 오세요 자꾸 정리하면은 맞아. 그걸 순서대로 얘기하려고 그러거든 꼬여. 우리 김일구 센터장 봐봐 딱 텀블러 딱 하나 휴대폰 딱 하나 딱 있잖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넌 아니 연배라든지 아직 그 주말을 기대해 주십시오 대형 펌프를 월요일날 터뜨리겠습니다 아 진짜 뽀뽀 같은데 그거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오늘은 부러진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시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네, 뵙겠습니다 네.